웃어? 저 웃지 않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웃지 않습니다. 자, 복면복창합니다. 웃지 않습니다. 수업이 장난입니까? 자, 저번 주 복수 테스트 결과 왜 그럽니까? 따라합니다. 복수 테스트 결과 왜 그럽니까? 자, 15점 만점 평균 5점입니다. 자, 10개 어디 갔습니까? 따라합니다. 10개 어디 갔습니까? 웃어? 저 웃지 않습니다. 자, 수업 혼자 하는 겁니다. 자, 공부 혼자 하는 겁니다. 웃지 않습니다. 자, 공부 외로운 싸움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웃지 않습니다. 저 웃지. 자, 뒤에 웃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복수 테스트 결과 왜 그럽니까? 공부 안 합니까? 지금도 국군 장병들은 청춘을 바쳐서 지금 열심히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뭐 합니까, 우리? 자, 부모님이 자, 여러분들 괜히 학원 보내준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답합니다. 알겠습니까? 웃어? 자, 웃지 않, 웃지 말라 했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저 웃지. 웃어? 웃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뎌가며 싸워가는 사람 맞습니다. 피땀으로 푸니께서 번 돈. 자, 여기 학원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정신 상태 지금 안 좋습니다. 자, 수능 280일 남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많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현역으로 대학 못 갑니다. 재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수가 뭔지 아십니까? 사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오수가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오수가? 자, 오수 구정물 엎드려 퍼쳐. 자, 뒤에 오수 구정물 엎드려 퍼쳐. 엎드려 퍼쳐. 장난입니까? 선생님 지금 장난입니까? 장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답합니다. 복습 테스트. 자, 따라합니다. 복습 테스트. 앞으로 평균 10점 이상 맞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들아, 놀랐어? 내가 말했잖아. 어? 수업 시간에 장난 안 친다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다 수업에 도움이 돼. 오늘 이제 배우는 게 사회집단 중에 1차 집단, 2차 집단 나눈 건데. 자, 여기서 그럼 군대가 1차 집단 친밀한 대면 접촉과 전인격적 존재 집단이 형성된 거고, 자,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과 이제 수단적 만남을 이루고 있는데, 자, 이렇게 빡센 조교들이 많이 군림하는 그러한 군대의 모습은 몇차 집단적 성격이죠, 여러분들? 자, 그렇죠. 2차 집단적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조교들 중에, 자, 후임을 선임들이 이끌어주고, 그치? 아이스크림도 막 사주고, 이런 군대의 장면들이 연출된다면, 그리고 요즘 막 핸드폰 쓸수 있잖아, 그치? 핸드폰 막쓸수 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자, 그런 것들 어떤 겁니까? 몇차 집단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1차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가 시험지에 나왔을 때, 자, 그 제시문에서 밑줄을 보고, 그 밑줄이 1차 집단의 내용이냐, 2차 집단의 내용이냐 보고 판단합니다. 자, 가족처럼 바로 1차 집단에 넣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알겠어, 얘들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때그때 시험 상황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웃어? 웃지 않습니다. 자, 웃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카투사 나왔습니다. 자, 저 총, 자, 써본 적 없습니다. 자, 웃어? 총두발 쏴봤습니다. 자대에서 싸운 적 없고 훈련소에서 두발 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얘들아? 녹음 가실게. 잠깐 쉬었다 할게요.